조선 중기 실학자이며 과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가 죽자 1801년 강진으로 유배되어 만덕산 기슭에 초당을 짓고 10년 동안 포함해서 18년 동안 강진에서 살았던 두륜산 줄기 북편 암봉산인 동년산을 2001년도에 다녀온 아날구 영상의 재편집뿐입니다. 석천사 골목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룡산이에요. 지금 1봉, 2봉, 3봉 저쪽으로 갈 겁니다. 네, 천대 있는 여기가 지금 길 건너편이고 이 길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부터 1봉 마주 보이는 여기 지금 북쪽으로 가는 길인데 네. 마주 보이는 저 산봉을 이쪽 산에 올라갈 거예요. 일봉으로 오는 북쪽으로 보이는 산들 저기를 계속 보여주고 동일 지점에서 본 서쪽 방향입니다. 네, 아주 지금 도로 공사 중인 거예요, 저 안에. 저 길 가운데서, 길에서 올라왔어요. 또 갈까요, 우리? 이런 거요. 가라, 가요. 내려가는 거. 이발 닦고요, 이발 마시고. 일봉, 일봉 바로 뒤에. 일봉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봉우리들 일봉 정상은 칼바위 그 다음에 2봉과 여기가 3봉인데 3봉은 육산바위인데 2봉에 이어지는 저기 바위산 그 너머는 북쪽으로 길 건너 산이 지금 보입니다. 여기는 삼봉 정상. 네. 저가 사봉. 오봉에 오르면서 바라본 이제 사봉. 육봉인데 육봉은 그냥 스쳐서 요 밑에 바른쪽 이리 그냥 산길로. 칠봉이에요. 왼쪽으로. 질러가는 길도 있고 바위산의 로프 7봉에서 바라본 6봉 그 다음에 저거가 5봉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4봉 7봉에서 바라본 6봉 저 밑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타고 내려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7봉 저 뒤로 해서 6봉 5봉 그러면 지금 8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8봉 지금 보이는 게 8봉을 가다가 바라본 나머지 봉우리들 저기 끝에는 남쪽 바다로 이어집니다. 팔봉에서 바라보는 지나온 산들 여기는 팔봉 정상 네, 여기서 동쪽으로 보면 팔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홉 번째 봉우리 지금 뒤로 우리가 온 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네, 아홉 번째 봉우리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데가 우리가 등산한 저쪽 이름이 아직 보고 있고
지금 동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홉 번째 봉으로 이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게 제10봉, 즉 다시 말하면 동봉 남쪽인데 사실상 저기가 동봉입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동봉. 여기는 마치 산호초 같은데. 420m 동봉. 지나가세요. 네, 저쪽 가면 또 소봉이 있어요. 괜찮아요. 어디로 가야 돼? 덕영산, 덕영산 420m 정상 동봉입니다. 아이고 남쪽으로 덕영산 동봉에서 바라본 남쪽 서봉 쪽입니다. 동봉에서 바라본 서봉이에요. 계속 덕영산 432m의 서봉. 산 432.9m 서봉에 와 있어요. 여기가 최고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봉에서 바라보는 동봉. 서봉에서 바라본 동봉. 서봉에서 바라본 덕영산 전경입니다. 저기서 일봉서부터 쭉 계속된 봉우리. 여기서 저 뒤에 일봉서부터 계속된 곳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서봉에서 바라본 남쪽 산들인데 저 또 뒤에 있는 산넘으로 바다가 보이고 뒤에 또 육산이 하나 더 있군. 서봉이에요. 서봉. 서봉에서 조금 내려면 이런 갈대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심 먹기가 아주 좋은 장소예요. 여기서 수양마을로 지금 하산해요. 1.60m. 서봉 정상에 그 팻말이 보이고 서봉을 한번 따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쪽으로. 서봉에서 내려다보는 하산길인데 앞으로 봉우리가 하나 더 높은 게 있는데 아마 힘이 들고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인정은 여기서 강약을 동남쪽으로 하산하는 것 같습니다. 수양재 고개길 쪽에 서입니다. 이 정상 봉우리였는데 서봉을 지나서 이쪽 왼쪽으로 이 길이 아주 상당히 험한 길이에요. 여기 지금 왼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계곡 타고 바이러는데 험했어요. 올라온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맨 마지막 봉을 봐 위에서 지금 뒤로 한번 돌아보고 있어요. 예. 아주 이렇게 화살표에다 등산로를 잘 표시해 놨어요. 빨간 페인트로 해서 바위마다 해서 이제 맨 이게 마지막 바위였고 제가 이제 여기 맨 마지막 봉을 지나서인데 갈대밭하고 이 저 뭡니까 이게 저 대나무 밭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하산합니다. 저녁 석양에 비치는 덕영산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 바로 밑에 지면은 분재하고 뭐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름난 분재만 갖다 해놓고 잔디밭에 수영장에 아주 욕심나게 해놓고 있는 집 뒤에서 지금